3.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레시피가 있고요. 3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역주방문 하나, 임식티미방 하나, 둘, 수은자방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레시피가 되어 있고요. 역주방문 초자미상 1800년대 중엽 삼호주방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5일에 쌀 3마를 여러 번 씻어 가루내고 물 3동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술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 티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 삼호주 고모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5일에 관독을 덮지도 아니하고 해서 단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2, 덧술 1, 2, 덧술 2차, 1, 2, 덧술 3차에서 1, 2 해가지고 독에 넣어 두었다가 단호에 사용한다. 여기서는 덧술 1, 2, 3차로 되어 있네요. 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티미방 두 번째 레시피이고요. 고문의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5일 새벽에 길러낸 정화수 8덩이를 독에 붓고 누룩가루 5대와 밀가루 3대를 푼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술맛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리. 설명이 좀 글자가 많기 때문에 얘도 좀 큰 디스플레이에서 단말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과 두꺼운 널판지가 필요합니다. 수은자빵 김이오 1500년대 이 책에는 세 가지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정월 첫 5일에 밀가루 7대와 해서 이렇게 단호까지 기다렸다 사용한다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정월에서 1차, 2차, 3차 빚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까지 기다리다가 쓴다. 이게 좀 잘렸는데요.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은자빵 김효 1500년대 초 번역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정월 초 5일에 해서 단호가 되는 날에 항아리를 개봉하여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와 돗자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은잡방에 나와 있는 삼호주 레시피이고요. 삼호주 1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삼호주 또 한 가지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술을 빚기 하루 전에 쌀 3마를 깨끗이 씻어 고운 카루를 내어 대나무채로 거듭쳐서 둔다.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 쓰려면 신선한 곳에 놓아두고 술을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2차 되어 있고요. 빨리 만들어 쓰려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한 방에 놓아둔다. 천천히 만들어 쓰려면 신선한 곳에 놓아두고 술을 익힌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가 작기 때문에 잘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 이유는 대나무째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